아, 저는 이제 대학교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교 학부생인데 연구실에서 개발자 하고 구글 G-Suite 기업용 지메일 그런 것도 아 저는 자동화 엔지니어 하고 있어요. 수업 빼곤 거의 계속 거의 한 10시간, 8시간 예, 8시간 이상은 하고 있어요. 8시간 거의 뭐 하루 종일이죠. 하루 종일 몇 시간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? 자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잠깐 쉬는 시간 빼고 집에서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, 일단 일반 마우스 같은 경우는 좀 손목이 좀 많이 아프긴 하더라고요. 편하긴 한데, 익숙하긴 한데 손목 이 부분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도 있었고 예, 그것도 있고 지금 쓰는 거는 사실 MS 건데 뭐 스컬프트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그냥 둥 거야. 네, 알아요. 그거 쓰고 있어요. 예, 그 굉장히 이제 잘 쓰고 있는데 들고 다닐 수 없어요. 들고 다닐 수 없고 또 뭐 이렇게 외근 나간다거나 할 때 노트북을 들고 갈 건데 이 거기 맞는 것도 들고 다니기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요거 쓰는데 이제 와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그 느낌이 막 든 거죠. 하시는 분이 취하신 분이 이걸 예전 버전을 네, 들고 오셨어요. 도와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그때 한 번 딱 써보고 그냥 아, 이런 것도 있네 정도만 딱 보고 이따가 와디지에서 네, 올라오고 사이즈랑 일단 펭그립은 기본으로 잡고 아 그 버티컬이라는 점에서 이제 기본으로 잡고 사이즈랑 프레젠테이션 지금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작으면서 이제 움직임을 크게 마우스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이걸 아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공간에서만 해도 이제 넓게 쓸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거랑 충전 빨리 되고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보고 바로 했어요. 아, 네. 그럼요. 네. 이거 한번 써보면 다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.